매우 풍만한 동체가 인상적인 분청사기 철화 초화문 편병입니다. 앞뒤로 편평하게 눌린 면에 산화철 알료를 사용해서 이름 모를 풀꽃 무늬를 자유롭고 속도감 있는 필치로 그려냈습니다. 가지 끝에 달린 꽃송이와 줄기 사이의 잎사귀에서 개성이 느껴집니다. 한껏 부풀은 동체, 특히 어깨에서 배로 내려가는 부분에 가로선의 요철이 얇게 보이는데요. 이는 물레 성형의 흔적입니다. 덤벙 기법으로 구연부 안쪽까지 모든 면에 벡터 분장을 하고 연한 갈색을 머금은 유약을 씌워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은은한 분위기가 납니다.